성적 변화요? 일단 제일 이제 놀라운 점은 이제 예전보다 말귀 좀 많이 알아듣게 된다는 점이에요. 말귀를 지시 수행이 조금씩 되는 되더라고요. 지시 수행도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뛰어주고 잡아봐 하면 좀 생각하다가 이제 뛰어가고 그리고 뭐 요거 할 때 이제 엉아리로 오도도도 이런 엉아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요거 할 때 뭐 요거 할 때 엉아리로 표현하는 엉아리로? 그 엄마는 그 엉아리 들으면 아이가 뭘 원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예, 말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얘가 지금 이거를 달라는구나 이런 걸 그리고 이제 공에 관심 많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공이라고 하면 아무리 꼬셔도 공이 있는 조차도 뭐로 혼자 뛰어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놀았는데 요즘 따라 이제 공하고 같이 공 잡고 와서 놀죠.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심심한 공을 또 이제 주고 던져줘요. 공을 이용해서 주고받고 하는데 뭐 너무 적극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으로 좀 놀려고 하는 상호작용이 좀 되죠. 좀 이제 시도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전에는 아빠가 막 공 뺏어봐 하면 절대 뺏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아빠 거 뺏으려고 조금 덤비는 예,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눈맞춤이요. 뭐 그전에 계속 눈맞춤도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딱 한 번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손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갈 때 이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엄마 갈 거야? 엄마 갈 거야? 막 이런 눈으로 막 그런 눈맞춤이 놀라운 눈맞춤도 한 번 있었어요. 증가하면서 눈맞춤으로 감정 처리를 하죠. 맞아요. 그 전에 그냥 무작정 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딱 한 번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경우인데 이제 뽀로로 이렇게 응가하는 음악 쪽을 듣고 계셨거든요. 같이 앉아서. 근데 이제 막 보다가 너무 좋은지 저보고 이제 갑자기 막 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엄마를 보고 말할 수 있으면 딱 그런 느낌? 엄마 저거 봐! 막 이런 느낌이 말이 안 나오니까 일단 한 번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장난기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흥분되고 막 좁으면은 막 다리를 막 이렇게 걸어가는 장난으로 뭐 놀림이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그 면역체계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으면 이제 뭐 감기 재채기 하잖아요. 끝이 하면 이튿날 되면 콧물 무조건 나오거든요. 아니면 오후쯤 되면 무조건 콧물 나오는데 재채기 하다가도 스스로 이겨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시선치를 정확하게 하죠. 보통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멍 때리거나 막 그런 거. 요즘에는 아침에 막 일어났어 막 이러면 한참 뭐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랄까요 좀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좋은 거지. 그 교사님 막 이렇게 뭐가 추구할 때 막 이러면 막 뛰고 막 왔다 갔다 뛰고 하는데 그렇지. 옛날 영상 보니까 막 그러니까 놀아 앉으면 심심하면 뭐 자꾸 왔다 갔다 뛰어요. 그러다 요즘에 그냥 좀 너무 차분해져서 어디 아픈가 어디 아픈가 아빠가 소화 안 되나 이렇게 뭐 걱정도 되고 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자. 그리고 요즘 좀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그 맨날 항의가 자폐들은 진짜 성격은 치유가 돼봐야 한다고 좋아져야지 자기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원래 차분한 애야. 그동안에는 감각 이상으로 그게 힘들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이 진짜 자기 상태지. 너무 차분하니까 아가씨라서 이렇게 차분한 너무 그런 행동 조금 줄어들었어요. 진짜 이상한 그 막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앉아있고 엄마가 움직이는 거 보고 엄마 뭐 하나 보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부르면 저게 지가 뭐 역하자 지가 손씻자 하면 와서 저번 주에 이제 저한테 그저 지우가 이제 구토해 갖고 그때 우리가 인터뷰 나 안 찍었는데 아빠가 했던 말 중에 내가 기억하는 제일 인상적인 말은 전에는 아이가 이게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었는데 이제는 좀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아, 예, 예, 맞아요. 네? 그지? 그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주 사이도 또 더 예, 늘었죠. 예. 그런 느낌이니까 그 전에 이게 지금은 아 뭔가 애 같다. 그죠, 그죠. 예, 살짝 오, 애 같네. 그죠? 예, 그 전에는 로봇이랑 노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약간 기존 애랑 노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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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맞다. 우리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잠시 저 인터뷰는 안 하고 미팅만 잠깐 했었구나. 그때 인터뷰처럼. 그때 이제 애가 눈맞춤이 올라와. 일주일 지났을 때 눈맞춤이 쑥 올라왔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빠가 애가 저기 로봇 같은 느낌에서 사람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일주일 사이에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팅 못했고 지금 2주만이니까 한야 구경한 지 3주 정도 되는데 제가 엄마가 집에서 오는 영상 다 봤거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아이가 눈맞춤을 갖다가 길게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는 표정이 생기면서 살짝 봤더니 지금은 보니까 뭐 이렇게 일반 아동이 시선 처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죠. 예, 예, 예. 아까 엄마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 예. 지금도 보다 보면 지나가다가도 엄마 그냥 저절로 보고 보지. 노력해서 보지 않고 저절로 보잖아.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길어진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 그 전에는 엄마가 뭘 시키려고 그랬으면 예. 애가 지금 엄마 지시수행이 된다, 나의 끼를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예, 예. 그게 바뀐 게 뭐냐면은 예, 예. 옛날에는 애가 그 이 보이는 게 엄마가 잘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엄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엄마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아이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면 예.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랬고 애한테 뭐 하나 동작이든 뭐 시키든 가르치려면 엄청 예. 힘들었을 텐데 안 됐어요. 그죠? 지금은 예. 이제 뭐냐면은 그 해나갈수록 그러면서 애가 보이는 거예요. 예. 엄마가 보이고 예. 들리니까 예. 지시 수행이 되고 엄마와 관계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말하고 있지? 그렇죠. 지금 같으면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된다는 느낌이 예, 들죠. 예. 내가 그 엄마 올린 영상에 보니까 그 볼 갖고 놀 때도 보니까 예. 뭐냐면은 그 아빠 행동을 다 관찰하잖아요. 관찰해 갖고 예. 그 이렇게 애가 그 즉각적인 모방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즉각적인 모방을 하는데 얘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어떤 문제였냐면 그 이제 디프렉시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뇌 그 1단계 한약을 쓴 거거든. 이게 입력 장애를 고치는 약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아. 그게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다.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맑기가 튀었고 눈맞춤이 예, 예. 튀었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가 지시 수행이 되고 가르쳐지고 예, 예. 모방도 하려고 그런다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 다음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런 감각이 입력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출력 장애도 있다고 그래요. 컴퓨터로 치면 출력 장애도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얘가 그 지금 이렇게 뭐냐면은 그때 볼을 찰라 그럴 때 보니까 좀 지연성으로 순간에 모방 못하고 좀 있다가 헛갈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로 치면 출력 장애가 있는 거예요. 뇌에서 그 모방 행동을 해 이렇게 움직이는데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그게 지연 그 동작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몸 신체 동작이 아직 어눌한 거거든. 네네. 이해되시겠죠? 그게 혀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혀에도. 아, 네. 혀에도 있기 때문에 얘가 아까 이제 얘가 엄마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어 네, 이런 데면서 네. 뇌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저거 재밌지? 네, 이러고 네, 말을 네. 하는데. 혀가 안 움직이는 거야. 혀가 안 움직여서 이러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입력은 되게 잘 되는 거야 이제. 어? 엄마 소리도 들리고 엄마도 보이고 막 어? 저 재미나고 흉내도 내고 싶고 모방도 싶은데
이제 그래서 말도 하고 싶고 예. 동작도 뭐라고 하고 싶은데 행동이 아직 있잖아요. 동작이 다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 소리가 외계어 같이만 나오고 예. 동작도 어눌한 방식으로 모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에서 내가 얘가 지금 말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요. 이게 초반에 확 좋아질 건데 이제 언어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약이 아마 지금 3주니까 한 주 정도 더 남았을 거고 네? 아마 저 다음번에 약이 두 번째 단계로 써줄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였으면은 뭐냐면은 그 이 아이가 출력 장애를 좀 더 고쳐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이 더 많아지고 신체 움직임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아마 그때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더 외계어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마 이제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이전에 할 때보다 훨씬 더 밑배가 반응이 오니까 이게 속도가 날 거예요. 네. 그거보다 그전엔 너무 힘들었던 게 너무 느리고 좌졌다가 또 이게 진짜 좋아지는 거 맞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100번, 200번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네. 공놀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거의 1년? 1년 이상을 계속 제가 저희 둘이 얘 보는 앞에서 계속 공 찾아가고 아이고 계속 이게 떠나주고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공에 관심이 있어지고 공 들고 와서 컴퓨터 보고 놀자고 그리고 던지고 전에는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폐 치료할 때 이 면역 치료를 통해서 감각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부모들이 노력하는 게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엄마 아빠가 보여주지만 그게 자기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거라고 그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엄마 아빠가 공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아빠 옷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아빠 옷이 보인다든지 공만 보인다든지 엄마 머리카락이 보인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시니까 엄마 아빠는 공놀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얘는 공놀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눈이 이렇게 허공에 다른 사물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거 1년을 봐도 그게 보여지나. 근데 이제 지금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이 치료의 출발 자체가 치료 출발은 눈맞춤이에요. 무조건 눈맞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애가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저 정도가 됐기 때문에 모방하고 가르치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그 2단계 학습을 하면서 언어가 얼마나 빨리 트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감각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예, 아마 선생님이 구강을 갖다 풀어주는 거, 입에. 네? 이런 쪽을 갖다가 아마 그 과제를 많이 줄 거예요. 감각과에. 그 일주일 하나씩 가져가는 게 그런 쪽 위주로 아마 많이 주게 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모방을 엄마는 계속 한 주 동안 모방놀이를 엄청나게 재미나게 한대. 근데 워낙 그걸 잘하고 있던 거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방놀이 안에 소리를 무지 넣어야 돼. 엄마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되게 이렇게 리듬 있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지금 많이 넣어야 돼. 야호호호 막 근데 이제 애가 되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감탄사같이 따로 쓸 수 있게. 그렇지. 하이파이브 하이야 내리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재밌어하는 동작 안에 소리가 재미로 결합되도록 하는 놀이가 돼야 돼. 지금 애가 지금 언어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뚫리면 조금씩 나아져요.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강 자극을 갖다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가 혀를 풀어내야죠. 그래, 됐네. 됐고. 여기 아마 그쪽에 다 먹고 나면 2단계 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한번 또 조금 더 점핑으로 될 거예요. 진짜 한약이 저희한테 애한테 촉진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촉진제도 넣어요. 이게 터닝이 완전히 되잖아요. 네. 터닝이 되고. 다행인 거는 지금 내가 1단계 약을 쓰고 나면은 아이가 얼마나 뇌 손상이 되는지 아는데 얘가 몰입장애가 별로 없어요. 이게 멍 때리는 게 지금 거의 없어졌지 싶은데? 이 시작이. 좀 이제 멍 때리는 부분이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볼 때만 그래.
전날에 늦게 자거나 할 때 에너지 좀 이렇게 먹어. 이제 지금 그거 식욕법 하고 있죠? 그렇게 다시 다이어트?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원래 지금 저런 카라멜이 네, 안 내는데 네. 이게. 가끔씩 키즈 카페 가면 그것도 안 돼. 왜냐면 멍 때릴 때는 잠도 그렇지만 음식이 일단은 중요하다. 애가 보니까 그 몰입장애나 멍 때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3단계까지 안 가도 돼. 2단계까지 가고 그러면은 의외로 저기 뭐야 언어만 좀 빨리 나오면 더 속도 날 수 있어. 엄마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같이 해서 해요. 응? 그래요. 그래서